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요것만 시간의 박재영입니다. 12월 23일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채팅창에는 지금 다 LG그룹주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계신데, 오늘 시장이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진 않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우르르 꼬꾸라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LG전자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어제 이제 애플카 관련된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점점 구체화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냥 루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루머를 점차 이제 현실화, 어떻게 이제 짜맞추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혀 뭐 근거가 없진 않아 보여서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수보다는 오늘 그냥 내용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ETF 관련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ETF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서요, 오늘 뭐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3일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국책연구기관이죠. KDI에서 재난지원금의 효과, 요거를 좀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정부에서는 사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지금 뭐안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거기에 맞는, 입맛에 맞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이 우리가 5월 달에 받은 재난지원금이 있었죠. 이 재난지원금이 100만 원 받은 가구, 4인 가구면 100만 원을 받았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100만 원을 받았는데, 4인 가구라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100만 원 받은 가구가요, 26만 원에서 36만 원뿐이 안 썼다. 이런 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냐? 나머지 70%는 저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썼다. 뭐 재난지원금 100만 원다 쓰긴 썼겠지만, 원래 자기 월급으로 썼어야 될 걸, 재난지원금으로 쓰고 뭐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재난지원금 딱 나오고 한 5주 정도는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5주가 지나고 10주부터는 마이너스. 다시 신규 확진자가 다시 이제 급증하면서 소비가, 카드 매출이 다시 또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많이 팔렸나 보면, 우리가 사실 나가서 외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긴급재난지원금 이전에 뭐 많이 감소하던 이 준내구제, 이게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준내구제가 뭐냐?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내구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구, 의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여기다 필수재, 뭐 필수재는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사실 크게 뭐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필수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무언가 이제 사는 그런 물건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팔렸다라고 해요. 반면에 지금 이제 코로나로 가장 힘든 상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면 서비스를 하거나 이제 음식업,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음식을 뭐 이렇게 막사 먹고 그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뭐 배달 시켜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줘야 우리 이제 상공인들이,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비를 늘리는데 효과가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지만 아주 효과적이진 않았다. 그리고 대면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KDI가 내린 결론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피해 업종에 직접 소득 지원을 해주는 게좀더 낫다, 나은 방식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에 어떤 정책을 쓸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뭐두 번째는 이제 오늘 오전에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린 이유입니다. 트럼프의 몽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걱정스럽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한건 했습니다. 트위터로 방송을 하면서
트위터에서 공개한 동영상, 여기 이제 부양책에 대한 법안 수정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9천억 달러 부양책이 자기 책상에 올라왔는데 이게 형편없다. 지금 뭐 다른 나라들 다른 이제 개발도상국 지어주는 지원해주는 이제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정작 미국 국민에게 들어가 있는 필요한 이제 현금 지급, 이게 600달러뿐이 안 준다. 이게 3배 이상, 그러니까 1인당 지급액을 2000달러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부부한테 4000달러를 현금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면서 해외 원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부양책에 들어가 있진 않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정기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건데, 이것과 뭐 부양책이랑 정기 예산안이랑 조금 혼돈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정리를 하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시장이 흔들렸는데, 부양책에 서명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양당이 합의해도. 그런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왜 합의 안 한 거죠? 그냥 너 죽어봐라 이건 아니에요. 현금 지급 금액을 늘려라, 부양책을 확장하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공화당이잖아요. 민주당의 펠로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펠로시 대표죠. 대표는 민주당 대표죠. 당 대표죠. 2000달러 현금 지급에는 자기도 동의한다.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왔거든요. 물론 공화당은 600달러 주는 것도 사실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케이 했다? 이거 2000달러 안 올리면 나 사인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약간 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부양책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생떼 쓰는 것처럼 보여서 부양책에 거부권 행사하면 시장 박살나는 거 아니야? 부양책 뭐 이제 바이든 올 때까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부양책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 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은 바로 또 안정을 찾았습니다. 요 이야기 나오고 S&P 500 선물이 한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거의 약보합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부양책이 뭐 규모가 커지면 좋죠. 소비도 늘어날 거고 경기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게 핵심인데, LG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말고 LG자동차가 나오는 것인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플자동차가 나오는 것인가? 라는 건데, 애플카가 사실 어제 딱 들었을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는 뉴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전자가 그 마그나라는 전 세계 5위 정도의 자동차 부품사와 합작사를 설립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LG전자 뭐 난리가 났죠.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적분할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LG화학, LG화학 때도 사실 물적분할이 좀 문제가 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LG전자가 또 물적분할한다라고 합니다. 자동차 사업부 LG마그나라는 회사로. 근데 이거 가지고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 제가 LG화학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LG화학 때도 이거 물적분할이 사실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다. 어차피 지분 100% 가지고, 상장 전까지는 100% 가지고 있으니까 실적 다 반영이 될 거고, 상장하더라도 상장하면 그 상장한 돈 어디로 갑니까? LG화학으로 들어간다. 물론 이제 나는 이걸 뭐 분할해서 비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뭐 세상에 이제 뭐 어디 완벽한 게 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적 분할해도 사실 수익은 다 모회사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 LG 마그나, 이 LG 전자 마그나, 이 조인트 벤처가, 이 합작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LG전자가 이제 휴대폰을 버리고 자동차로 갈지, 전기자동차에 투자를 할지. 앞으로 LG전자의 미래는 전장사업부에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부품들, 이거 만드는 사업부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생산 업체 폭스콘 아시죠? 애플은 디자인만 합니다. 디자인 바이 뭐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아이폰에 자기는 디자인만 하고 설계만 합니다. 만드는 건 폭스콘이 만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폭스콘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겠다 라고 폭스콘에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저만의 상상인데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이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었다. 얼마 전에 eGMP라고 해서 현대차가 전기차 플랫폼 이제 출시를 해서 공개를 했죠. 폭스콘도 똑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MIH라는 플랫폼. 여기다 이제 뭐 배터리 넣고 뼈대 세우면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만들어줘 하면 폭스콘이 바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왼쪽 표는 뭐냐면요. 이 전기차 부품별 원가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카를 만든다.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 그럼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 배터리입니다.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이건 누가 만들죠? LG화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동계. 이건 좀 어렵겠죠. 제어계. 뭐 이것도 전자 부품이잖아요. 공조계. LG전자, 퓨리케어. 뭐 이런 거. 뭐 공조도 뭐 사실 LG전자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타이어야 뭐 그렇고. 인포테인먼트, 뭐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 LG 디스플레이, LG 노텍 이런 쪽에서 만들면 됩니다. 대부분 다 만들 수 있어요. LG 그룹에서. 뭐 타이어야 뭐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부품들 이런 것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애플이 요구하면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LG 전자는 우리 알다시피 LG 노텍 애플의 굉장히 중요한 밸류 체인이죠. 카메라 만들어주고. 뭐 기기 기판 만들어주고 LG 디스플레이 물론 뭐 그 전까지 레티나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납품했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협력을 했었던 LG가 애플카에 굉장히 많은 부품을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동차에서 거의 뭐 대부분의 것들을 LG 전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 애플카가 뜬구름 잡는 소리였는데. LG전자가 자동차 전쟁에 더 투자한대 라고 하면서 이 두 소문이 증폭이 되면서 오늘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 뭐 LG전자만 오른 게 아니에요. LG 디스플레이, 뭐 LG 이노텍, LG 뭐 다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상상을 조금 더 해보면요. LG가 쌍용차를 인수하면 어떨까라는. 왜냐면 여기 분명히 뼈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뼈대는 누가 만드냐고요. 조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라인을 예전에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인수될 때 SK그룹에 인수되기 전에 LG에 인수될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거든요. LG는 안 산다 그랬어요. 그때 보면 굉장히 큰 패착인데 아니 근데 반도체랑 같냐 반도체랑 그 지금 망해가는 자동차 산업이랑 같냐 성장성이 다르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하이닉스는 굉장히 애물대 괜히 팔려간 게 아니잖아요. 괜히 망하고 뭐 법정 관리하고 계속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안 사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SK가 굉장히 큰 결단하고 판단을 잘한 거였죠. 자동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폭스콘과 같은 역할을 대만의 폭스콘과 같은 역할을 애플카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이 자동차 산업이 또 다른 성장 도약 단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현대차는 조금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스노우볼님 예, LG 쌍용차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까지냐 제 상상입니다. 너무 이게 사실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막 이렇다고 해서 쌍용차가 좋을 것 같아요. 쌍용차 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 상상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애플차,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어떻게 하면 한 방향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테슬라가 전기로 모터로 가는 차여서 잘 팔린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들 때문에 혁신 이것 때문에 잘 팔리는 거지 전기로 가는 차들은 뭐 현대차에도 있고 뭐 많아요 많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이제 한 방향이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SK 머티리얼이 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하는데 여기도 그룹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룹 14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1700만 달러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것 이게 주 오늘 상승의 이유인데 이 테크놀로지스 그룹 14 테크놀로지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이 회사의 그 주장에 따르면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이 5배 큰 리튬 실리콘 배터리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펀딩에 참여한 거거든요 SK 머티리얼즈가 펀딩에 참여하면서 펀딩에 참여한 업체들 대부분 다 반도체 아니면 뭐 이렇게 2차 전지 소재 만드는 회사나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벤처 캐피탈 이런 쪽이 이제 펀딩에 참여를 했는데 기술력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참여를 한 거 보면 성공할지 안 할지 다 이제 기존 용량보다 5배 큰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투자를 하면서 SK 머티리얼즈는요 뭐 하는 회사냐면 소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라든지 최근에 지분 투자한 건 일본 기업의 OLED 소재, 그러니까 JMB라는 소재 업체인데요.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듭니다. 그럼 보세요. SK 머티리얼즈는 뭐 하나? 반도체와 관련된 특수가스 OLED와 관련된 소재 그 다음에 2차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앞으로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는 이 소재 사업의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사실 주목을 해본다면 뭐 SK머티리얼즈가 사실 SK그룹에서 많이 밀어주는 것도 있었어요 SK하이닉스 인수해서 소재는 우리 손으로 하겠다 이게 딱 맞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의 스탠스에. 일본에 작년 7월이었죠. 일본에,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가 소부장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가장 이제 부합하는, 그리고 SK 하이닉스라는, 캡티브 시장도 가지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2차 전지, 캡티브 시장이죠.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잘 된다. 왜 앞으로 우리 2차 전지, 반도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성장 산업인데, 이게 잘 된다라고 한다면, SK 머티리얼즈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LG그룹이 시장을 리드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김미진 차장과 마감 시황에서 시장 정리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전 잠시 후에 ETF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